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책사TV 책사입니다. 3연속 영상 책사 채널의 본질에 맞는 영상들을 오랜만에 올리게 되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제 영상들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모두가 많이 기대를 했던 프리고진의 쿠데타 사태 너무 빨리 끝나버렸습니다. 프리고진이 이제 유혈 사태를 피하고자 병력을 철수한다는 말로써 더 이상 이제 진격이나 전투를 포기했고 또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보내질 것이라고 합니다. 이런 상황의 종료 속에서 책사가 어제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단순히 뭐 정치적 갈등이라든가 보급의 문제 그리고 파워게임이겠죠. 프리고진 역시 푸틴이 측근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파워게임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프리고진이 러시아 체제나 푸틴의 통치라든가 지금 전쟁이라든가 본질적인 구조적인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. 이 중에서 안타깝게도 전자 쪽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프리고진은 진격을 포기했던 것 같고 이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가 확실히 민주화가 되고 다시는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많이 피해를 받았잖아요.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겠죠.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많이 피해를 받았죠. 양국이 2개국이 다 피해를 받았잖아요.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전쟁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랬던 분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안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사태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말았지만 조속히 러시아가 진정으로 민주화가 되고 또 이런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전쟁은 빨리 종료되어서 더 이상 일반 국민들, 피지배층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책사의 바람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